7시 50분부터 진행된 깜짝 라이브였는데 정확히 1시간 30분 하셨네요. 1시간 30분. 쿠폰은 일단 없고요. 일단은 오늘 인게임에 타격이 있을 이슈가 아브리슈드 오류 관문이 찢어질 수도 있어요. 관문 저장 시스템이 도입될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아브리슈드 같은 게 이제 5관문, 6관문이 붙어 있다 보니까 깨지시는 분들이 지표상으로는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관문을 그냥 다 쪼개버릴까요? 5, 6 나눠주세요. 끊어주세요. 쪼개주세요가 압도적으로 많네요. 이런 게 결국엔 피로도거든요. 그죠? 오케이. 쪼개볼게요. 전체적으로 전관문을 다 쪼개보고요. 앞으로 6관문을 그냥 안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죠? 그리고 카멘레이드 4관문 그리고 일리아카는 저번에 언급한 건 2관문이었지만 이번에는 3관문이 될 수도 있다. 택틱을 만들고 나와보니까 좀 많아서 3관문이 될 수도 있다. 카멘드 지금 4관문으로 진행되고는 있고요. 일리아카는 이제 2관문으로 제작 중에 있거든요. 2관문에 들어간 그 재미난 아이디어들이 좀 약간 좀 많이 넘쳐요. 3관문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좀 많이 좀 그 아이디어를 쳐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카얀겔 제가 전에 예측컨대 그냥 쉬어가는 어떤 그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그 멘트 자체가 엔드 컨텐츠라는 멘트를 쳤거든. 이제 그거 난도가 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수평적인 컨텐츠를 언급을 했다 해서 수직적인 컨텐츠가 절대 마르지 않을 거다. 그리고 블라이크도 어비스 던전 언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수직 컨텐츠를 작년처럼 안 한다 뭐 이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엘가시아를 제가 막 시나리오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카얀겔이라는 던전이 가볍게 좀 캐주얼하게 나오는 그런 던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은 이제 던전이 두 개가 있고 오레아처럼 관문들도 두 개씩 있기 때문에 4관문짜리 엔드 컨텐츠 던전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 카얀겔에다 쏟아붓는 리소스가 결코 군단장 레이드에 붙는 리소스와 비견했을 때 적지가 않아요. 다음 대륙으로는 이제 볼다이크라는 대륙이 있어요. 거기에도 이제 중요한 어비스 던전이 하나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카멘 이런 순서로 가기 때문에 절대 수직 컨텐츠가 작년하고 비해서 딸리지 않습니다. 저희 기준에서는 엘가시아 진입 레벨 선발주자에 맞춰서 간답니다. 근데 16층은 아닐 것 같고 인간적으로 16층은 선발주자가 아니라 과금 영역이고 제가 봤을 땐 15층 중반은 될 것 같아요. 15층 중반. 왜냐면 기존 입장 컷이랑 너무 갭이 나버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1500 초반이나 중반일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쌀먹 언급한 것도 어마어마한 멘트긴 했어. 솔직히 내가 먼 게임 디렉트 입에서 쌀먹이라는 단어를 RPG 18년 하면서 처음 들어보거든. 강선이 형 피셜로 캐릭터 7개 이상 키우는 사람 쌀먹 아니라고 했습니다. 원정대 얘기 참 많았죠. 원정대 6회 이상 하신 분들은 뭐 쌀먹이다. 이건 좀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 나름대로 즐기는 방법들이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쌀먹으로 비하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서버 이전은 직장인들까지 배려를 해서 시간대 조율을 한 다음에 고려를 한번 더 해보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신규 서버가 나올만 해요. 아 그리고 2월 9일에 보전 컨텐츠에 대한 기존에 언급했던 거 있죠. 뭐 세트 장비 도입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보정이 아마 2월 9일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병렬로 진행한 일이 많아서 다 외우지 못했는데 2월 9일 패치 예정이었던 것 같아요. 야, 업데이트를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리고 항상 꿈을 꿔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금강선 선생님의 말씀이 마무리가 됐네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구정이잖아요. 저희 구정 다가오는데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항상 꿈꾸시고 항상 높은 가치로 자기 스스로를 비춰주시고 꿈꾸시고 꼭 건강하시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난 사실 저게 진짜 디렉터가 맞다고 생각해. 저게 당연한 거임. 다른 게임들이 소통을 안 하는 거임. 그저 자존심, 그저 부끄러워서 사과 한번 안 하고 그러지 않냐? 그럼 우리 입장에서도 게임을 정말 즐겁게 하고 감사한 입장을 갖지. 돈만 쓰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좋아서 하잖아. 갬수성 있게 우리나라에 다신 없을 디렉터가 아닐까. 본인의 실수를 인정을 하고 소통 적극적으로 하고 그렇다고 너무 또 쇼통은 하지 않고 난 저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선이 형의 멘트를 봤기 때문에 낭만을 찾아서 언디셈버를 로아 하시는 분들은 잠깐 또 로아 방송 가서 또 즐거운 시간 가지시고 저는 또 낭만을 찾아서 뭐 솔직히 그래. 이 로아라는 게 또 신규 콘텐츠가 나오고 또 게임이 정말로 내가 또 열심히 할 때는 열심히 하잖아요. 저도 이제 또 이 흐름이라는 게 있으니까 재미있을 때 또 잠깐 즐기고 뭐 그래야죠 뭐. 게임은 그렇게 생각해요. 추억과 어떤 내 놀이감임. 즐길 때 즐기는 거임. 또 무슨 로아 안 하고 다른 게임 한다고 막 저 사람 배신자니 뭐니. 우리는 게임 캐릭터가 아니야. 우리는 게임을 즐기는 사람이지. 뭔 말인지 알죠? 항상 즐겁게 게임을 하시길 바랍니다. 반짝 반짝 반짝
좀만 참으세요. 반짝으로 가자.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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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